안녕하세요, 동키입니다. 도라에몽의 아이템 중에는 지구를 멸망시킬 정도로 위험하거나 저주인형을 만드는 소름끼치는 아이템들도 있지만 이런 게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인성이 개차반인 도구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인성 터진 아이템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 자아도취 중인 진구. 그때 거울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요. 당신은 제일 잘난 미소년입니다. 진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거울은 자신이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거울을 집어넣는 도라에몽. 진구는 다시 거울을 꺼내달라고 하지만 도라에몽은 이건 거짓말만 하는 거울이라면서 거절합니다. 도라에몽이 계속 거절하자 진구놈 인성이 나오는데 거울 깨지는 소리에 황급히 달려온 엄마. 그리고는 화장을 해야 하는데 거울이 없다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때 엄마, 도라에몽한테 엄청 좋은 거울이 있어요. 이러려고 도라에몽 밀어서 거울을 깼나 보네요. 결국 거울을 꺼내는 도라에몽. 문제는 예쁘게 보이기만 해주면 괜찮은데 이 인성 터진 거울은 사람을 홀려서 외모를 기괴하게 바꾸게 합니다. 진구도 거울의 말을 믿고 이 꼴로 돌아다니게 되죠. 도라에몽은 진짜 거울을 보여주며 사실을 말해주지만 진구는 그럴 리가 없다며 거울을 들고 뒷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거울만 쳐다보고 있네요. 이슬이도 거울을 발견하고 거울에게 속아 넘어가고 급기야 퉁퉁이랑 비실이까지 거울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거울만 보고 있는 지경에 다다릅니다. 결국 도라에몽이 나서서 거울을 회수하고 거울을 깨버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인성질을 시도하는 거짓말 거울. 하지만 도라에몽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울은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며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네요. 살기 위해 끝까지 인성질하는 거울을 끝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퉁퉁이에게 속아놓고 속은 줄도 모른 채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진구가 답답한 도라에몽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아이템을 꺼내줍니다. 이걸 먹게 되면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는 팥인데요.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네요. 한순간에 인성 빠은 진구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독해진 건지 말빨로 퉁퉁이를 이기다가 심지어는 퉁퉁이가 도망가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진구가 얼마나 인성을 빠았는가 하면 퉁퉁이가 집에 없다는 말에 거짓말이죠! 숨겨두고 없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합니다. 네가 퉁퉁이지! 친한 아저씨가 진구네 부모님한테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 숙맥이라 속마음을 이해하기 못해서 연애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런 아저씨를 돕기 위해 도구를 꺼내달라는 친구. 이 인형은 들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도구인데요. 늘 보는 거지만 도라에몽은 참 웃기게 생겼거든. 그런 친구들 있단 말이야. 하여튼 이걸 아저씨한테 전해주려는데 이미 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서는 친구. 아저씨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동네 어른을 만나는데 인성 터지게 한마디 해줍니다. 그리고 불독이 주인이랑 닮았다고 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런 쓸모없는 아이템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말썽만 일으키는 인형은 잠시 숨겨놓기로 하는데 그 사이에 아저씨는 용기를 내서 고백합니다. 저는 예전보다 당신이 좋아했어요. 결국 인형의 도움 없이 고백에 성공하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